안녕하세요, 밥태경입니다. 오늘은 좀 부끄럽지만 저의 겟레디 위미를 보여드릴까 해요. 방금 잠에서 일어난 제 모습인데요. 사실 저도 다른 유튜버들처럼 이쁘게 찍고 싶었는데 하필 피부가 다 뒤집어진 날 영상을 찍었어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피부 상태가 정말 좋을 때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씻으러 가볼까요? 네, 우선 양치 먼저 해줄게요. 구석구석 잘 닦아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치아 보험을 들었는데 여러분들 치아 관리 정말 잘하세요. 갑자기 이야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치아 관리 신경 써서 꼭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양치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은 손을 깨끗이 씻어준 후에 세수를 할 거예요. 사실 저는 아침에 물로만 세안하는 편인데 오늘은 유튜브 찍어야 되니까 폼클렌징으로 씻는 척 해볼게요. 얼굴도 마찬가지로 꼼꼼히 잘 문질러줍니다. 씻다가 가끔씩은 저런 이상한 표정도 한번 지어주고 깨끗하게 헹궈줄게요. 세안을 마치니까 더욱더 신경쓰이는 뒤집어진 피부 and trouble. 이렇게 세수가 끝나면 머리를 감아줄 거예요. 머리 감을 때는 벅벅벅 최대한 시원하고 개운하게 감아줍니다. 사실 이것도 유튜브 찍는다고 이렇게 씻는 거지 저는 원래 샤워를 해요. 저렇게 머리 감으니까 허리가 너무 아프던데. 아무튼 머리를 감았으면 이제 면도를 해줄 건데요. 쉐이빙 폼을 덕지덕지 발라주고, 저는 목까지 다 발라줍니다. 목도 면도를 해야 기분이 좋거든요. 면도할 때만큼은 거울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멋있는 척도 해가면서 그렇게 해줘야 그게 바로 상냄자. 네, 이제 씻고 나왔습니다. 스킨케어를 해줄 거예요. 우선 토너를 발라서 피부결을 정돈해준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냥 뻑뻑 바릅니다. 아빠처럼 목에도 저렇게 발라줘야 돼요. 그 다음은 에멀전. 기초 케어가 중요하니까 귀찮아도 매일 저렇게 발라주는 편입니다. 역시 상남자라면 얼굴보다는 목에 더 많이 발라줘야겠죠? 네, 그 다음은 수분크림. 수분크림으로 마무리해주면 저의 스킨케어는 끝입니다. 이제부터는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사실 저는 비비크림 하나만 바르는데요. 요즘 아무리 남자도 꾸미는 시대라고 하지만 너무 과한 화장은 여성분들이 싫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비크림 정도만 발라주면 딱 적당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저 제품은 스틱형으로 나와서 저렇게 편하게 바를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뒤에 달린 브러쉬로 잘 펴발라주면 피부 메이크업도 끝입니다. 사실 뭐 딱히 별 게 없죠. 그리고 저는 마무리로 리클로즈를 발라주는데요. 살짝 분홍빛이 도는 제품으로 저는 바르고 있어요. 아무리 메이크업이 잘 돼도 입술이 생기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네, 이제는 머리를 할 거예요. 먼저 대충 저렇게 말려줍니다. 저는 옆머리가 뜨기 때문에 항상 다운펌을 하는데 한지 오래돼가지고 옆이 저렇게 뜨네요. 머리를 다 말리면 이제는 고데기를 해줄 거예요. 고데기를 정석으로 하려면 저런 집게핀으로 섹션을 나누어서 머리 전체를 해줘야 하는데 오늘은 자연스러운 머리를 할 거라 그냥 말린 상태에서 정리만 해주는 방식으로 해볼게요. 저는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다 고데기를 할 줄 안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고데기 하는 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위에서도 보면 많이들 물어보곤 하던데 초보자를 위한 팁을 드리자면 고데기를 돌돌 만다는 생각보다 딱 집어서 위로 올려준다는 생각으로 고데기를 하면 자연스러운 컬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뒷머리는 볼륨감을 위해 안쪽으로 살짝 말아주세요. 옆머리도 살짝 안쪽으로 말아주면 차분한 느낌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대충 한 듯 만듯 고데기를 해주면 머리도 끝이 나는데요. 마지막으로 바람에 머리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스프레이를 뿌려주고, 여기서 팁! 옆머리가 많이 뜨시는 분들은 스프레이를 뿌리자마자 뜨거운 바람을 쐬어주세요. 그러면 저렇게 다운펌 없이도 착 달라붙는 옆머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의 사실 뭐 별거 없는 겟레디 위미를 해보았는데요. 재미있게 시청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하게도 저를 좋게 봐주신 시계 브랜드에서 저랑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시계를 보내주셨어요. 그게 오늘 도착했습니다. 덴마크 회사에서 보낸 거라 가지고 배송 오는데 한 1, 2주 걸린 것 같은데 도착을 해서 여러분하고 언박싱을 한번 해볼까 해요. 저도 이걸 안 뜯어봤는데 지금 한번 같이 뜯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보면 네, 이렇게 베아오이라고 덴마크 시계 브랜드 거기서 보내준 시계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브랜드는 나무랑 또 스테인리스 그거를 주 재료로 엄청 이쁜 디자인을 뽑아내는 시계 회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사실은 이 브랜드 시계 하나 갖고 싶었는데 마침 보내주셔가지고 언박싱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감사하게도 추가로 교체할 수 있는 가죽 스트랩을 넣어주셨어요. 홈페이지 보니까 요거는 따로 구매를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넣어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시계가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 메쉬 스트랩 여름이나 운동할 때 차면 좋고 또 이 가죽 스트랩은 추운 겨울날 아니면 가을에 이렇게 착용해도 좋으니까 굉장히 활용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닐을 한번 떼볼게요. 시계도 엄청 프리미엄 브랜드 같이 굉장히 좀 견고하고 마감도 잘 돼 있고 무엇보다도 디자인이 너무 이뻐가지고 앞으로도 제가 아마 잘 차고 다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이쁘죠? 가죽 스트랩을 꼈을 때는 이런 느낌? 오늘 입은 옷이랑도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앞으로는 이 시계를 데일리 시계로 꽤나 많이 차고 다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